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어제 비싼 소고기 드시고 오신 우리 박지영 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유, 뭐 아직까지도 뭐 소고기 냄새가 많이 나네요. 네, 등심. 아니, 이런 어제,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드시죠, 잘? 안심으로. 네. 안심과 육회. 아유. 한투증권은 네. 4월 말에 성과금 나오나 봐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안 듣고 있을 때 듣고 있나? 네. 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같은 저 분들처럼 한번 돼지고기도 한번 이렇게 제육볶음도 드셔보시고 해봐요. 네, 돼지고기도 괜찮습니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서민 체험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한번 노력해보고요. 요즘도 소고기 안심은 맛있습니까? 아, 네, 그렇죠. 네. 한 2년 전에는 맛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먹어본 적이 없어서. 고기는 늘 옳죠. 아, 네. 네. 그래도 뭐 맛있게 가끔, 드셨다니까 네. 안심이 됩니다. 네, 안심. 자, 오늘 그러면 증시. 네. 어땠을까요? 조금 떨어졌군요. 네, 오늘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하락했는데요. 오늘 와, 바이오가 이상하게 요새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안 좋았고요. 네. 이제 안 좋은 섹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이오랑 자동차 이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바이오하고 자동차요? 네, 자동차는 실적도 괜찮고 뭐 바이오도 실적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은데 뭐 자꾸 댓글이 막 올라가네요. 신경이 쓰여서 사실 저는 돼지고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이제 와서요? 네. 자동차 왜 안 좋은지 제가 살짝 비밀 알려드려요. 에이, 또 그것도 포트폴리오 공개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네네. 사과하십시오. 지금 현대차 그룹 주주들에게. 뭐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아직. 왠지 이상하게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질 네. 이유가 없는데. 자동차? 네. 자동차랑 바이오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바이오는 뭐 일부 공매도 재개에 따른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게 그러니까 꽤 오래됐거든요. 성장 네. 성장이 이제 주 스토리인 주식은 근데,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공매도에 눌리면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주주들이 실적이 나와야 계속 오르죠. 그래서 아마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우려가 선반영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 그쪽 뭐 이야기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게임도 조금 안 좋고요. 네. 게임 산업도 지금 뭐 펄어비스라든지 NC가 막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예. 그런데 또 놓고 보면 네이버 카카오는 또 잘 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네. 이런 쪽들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크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라서 먼저 조정받았던 것들은 또 크게 네. 나쁘지 않고 약간 선별적으로 유독 바이오 자동차 안 좋다 싶은 모습들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네. 오늘 코스닥은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9포인트 하락해서요. 1021포인트 코스피는 그나마 선방한 게 막판에 또 끌어올려서 2포인트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3215포인트 아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살짝 있는 것 같고 아까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공매도 재개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살짝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오늘 뭐 외국인 수급이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뭐 어제 조금 들어왔다가 오늘 또 3,300억 팔면서 뭐 대형주 수급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개인이 오늘 4,500억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1,000억 정도 팔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500억 순매수했고 외국인 기관이 각각 1,200억, 18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80전 하락해서 1,110원. 원화는 좀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환율이,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좀 긍정적이진 않은 하루였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오늘
코스닥 코스피 조금씩 다 빠졌고요. 전반적으로는 네. 뭐 주요 뭐 좀 살펴볼 만한 이슈들이랑 업종들 한번 좀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성장주의 대표격인 카카오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침부터 뉴스가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 상장 지금 거래소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고요. 아마 코스닥에 상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뭐 예상을 뒤엎고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게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45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가 됩니다. 그러면 6월 정도에 이제 상장 네. 심사를 하고 뭐 빠르면 7월 정도? 7월 정도에 청약이 들어가서 상장할 수 있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뭐 이제 대표 주관사는 삼성, 골드만삭스, JP모건, 대신증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청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하면 이 카카오페이는 뭐 다 지금 사용들 하고 계시죠? 카카오페이요? 네. 그럼 물론 쓰고 있죠. 카카오페이 네네. 사용하고 계시죠? 네네네. 뭐 카카오페이 이거 선물하기,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 이런 거라면 다 페이로 결제가 그렇죠. 돼요. 처음 네. 시작은 이제 지급 결제로 시작됐는데 사업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그래서 MTS도 만들고 지금 보험사 또 이제 손보 이쪽 사업도 진출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디지털 손보 사업 네. 여기다가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정부의 허가가 이제 나야 되는데 여기도 사실 카카오톡 하면 전 국민이 다 쓰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할 수 있는 이제 사업 영역이고 이게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네. 분할한 지 4년 됐는데 2018년도에 960억, 2019년도에 650억, 작년에 179억 적자. 아하. 적자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상장이 돼요? 그러게 아직 지금 상장한 건 아니고 우리 상장하겠다 심사 신청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거래소에서 결정을 하겠죠. 근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코스닥도 아니고 거래소네요. 네. 근데 사실 자신이 있으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너희들 뭐 쿠팡 같은데 미국에 다 뺏길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사실. 쿠팡 때문에 거래소가 상장 요건을 좀 완화시킨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자신이 있으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45일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누적가입자가 아마 올해는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고 뭐 보고서에서 나오더라고요. 누적가입자가 3,600만 명이고요. 네. M페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연간 거래액이 67조인데 4년 만에 18배가 늘어났어요. 뭐 저도 사실 여기에 돈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어디에요? 카카오페이? 네, 뭐 누구 생일이라고 하면 이걸로 편하죠. 네, 선물 보내고. 제 생일날은 근데 왜 그냥 넘어갔습니까? 잘 찾아보세요. 갔을 거예요. 집 앞으로 갔나? 집 앞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방송이라고. 네. 연간 거래액이 18배가 증가했습니다. 4년 동안. 많이 늘었네요. 네. 그리고 올해는 1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선 시가총액 1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많게 보는 데는 18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지분 얼마큼 가지고 있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총이 얼마 될 것이냐. 지분 관계 어떻게 되냐. 네. 카카오 지분이 56.1%고요. 알리페이가 43.9%. 딱 두 회사만 있어요? 네. 알리페이가 처음에 들어올 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300억? 2,300억 투자했거든요. 네.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이 회사의 거의 절반을 먹은 거예요? 네. 이 3% 지분 저도 좀 태워볼까 하는데. 이게 재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그냥 돈을 태우신 게 빠를 거야 아마. 활. 요새 캠핑장 자주 가는데 한번. 네. 네. 그래서 오늘 카카오 주가가 꽤 괜찮았다. 이게 뭐 사실 이것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카카오페이가 요거 다음 순서는 이제 카카오뱅크. 뱅크 이런 게 남아 있으니까 뭐 카카오 지분 56%만 하더라도 5조가 넘잖아요. 카카오뱅크. 근데 카카오페이에서 그냥 카카오뱅크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이렇게 또 따로 그들이 서로 그렇게 친한 것 같지 않아요? 아 뱅크랑 페이랑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서로 막 이렇게.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이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네. 모든 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같은 노란색이면 한 가족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되게 굉장히 각광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여기서 선물하기를 하면
선물에서 남는 마진도 여기서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페이는 지급 결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만 가져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선물하게 할 때 남는 거.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프로한테 3만 원짜리 선물을 해주면 네. 원가는 뭐 한 15,000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15,000원 차액을 이 페이가 먹냐 아니면 아니, 페이는 많이 결제 수수료만 하고 이거는 카카오가 먹냐? 그냥 갑자기 뭐 일종의 뭐 수수료 정도 받겠죠. 어쨌든 한 가족이니까 누가 먹든. 네. 되게 이제 카카오가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하니까 뭐 각광받긴 한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카카오 뱅크가 은행 산업에서 매기가 될 것이다. 네. 뭐 잘하면 은행 중에 1등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카카오 뱅크가. 카카오 네. 뱅크가. 지금은 뭐 지금도 설마 1등까지 되겠어? 에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등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비싸다. 그럼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건 뭐 그럴 수는 있죠. 성장성을 봐야죠. 우리나라 은행이니까 예금이 뭐.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다음에 모회사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봐야죠. 그 실제로 거기서 돈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보면 아마 카카오페이가 네. 결코 작진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소액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꿈의 끝에는 우리나라 1등 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1등 은행의 시가총액보다 지금 더 높으면 어떡하냐. 그런 질문은 하는 분이 있더군요. 사실 뭐 그거는 이제 주식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건데 예. 예. 그런 분들은 절대 성장주 투자 못하죠. 아마존도 불과 정확히 모르겠다. 한 6년 전인가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자였잖아요. 그러면 뭐 이건 결과론적인 네. 거지만 그런 성장 산업에 네.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뭐 은행하고 나면 보험도 하고 뭐 생명도 하고 뭐 이런 게 쭉 계속 하겠죠, 뭐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자, 뭐 카카오는 그렇게 지분이 카카오가 56.1% 그리고 알리페이가 네. 43.9%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회사 있습니까? 오늘 철강 산업, 요새 철강업이요. 정말 막 아,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할 정도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제는 포스코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완연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철이 없어서 못 팔고 있다. 뭐 이럴 정도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인데요. 수요는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요는 선진국 중심으로 꽤 많이 늘어났고 네. 자동차도 잘 팔리고 배도 잘 팔리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공급이 안 늘어나고 오히려 중국 같은 데는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중국이 철강 수출 증치세 환급을 축소했다. 이게 뭐냐면요. 철강업에 주는 보조금 같은 겁니다. 세금 감면. 이거를 이제 축소하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네들은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뭐 중국은 뭐 탄소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구조조정도 하고 있고 M&A도 하고 있고 세금 뭐 지원도 좀 줄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좀 줄어들었고 그런데 수요는 늘고 있고 작년에 철강석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원가가 올라가니까 이거 뭐 수지타산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워낙에 수요가 탄탄하다 보니까 철강성 가격이 톤당 만 원 올랐는데 탄소강 가격이 톤당 8만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네. 이게 비단 우리만의 그러니까 중국이 수요를 줄이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그 현상이 아니라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철강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정도로 지금 수급이 타이트하다. 네. 그래서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 관련된 철강주들도 요새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앞서서도 우리 이프로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전 조금 걱정되는 게 네. 포스코도 그렇고 동국제강도 그렇고 다 코스피 200 종목이에요. 네네. 근데 차트를 보시면 정말 이렇게 서 있거든요. 90도 각도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아 이제 5월 초를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5월 좀 네 문득 들더라고요. 아. 그 공매도요? 그렇죠. 제 입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라고 했잖아요. 실적이나 그동안 워낙 이제 저평가되었던 면도 네. 좀 있다고는 하시더군요. 그렇긴 한데요. 물론 이제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그래서 이 시클리컬 종목이 적정 주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많이들 사면 오르고 또
아직은 좋은데 왜 내려야 되죠? 그러면 많이 올랐잖아 하고 또 내리고 정확히 판단하기가 참 설명이 네. 어렵더군요. 여튼 뭐 철강 지금 많이 올랐다. 네. 그리고 또 뭐 반도체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죠? 네, 오늘 제가 본 보고서 중에 괜찮은 좀 이게 메리츠 업종 대학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그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진우 애널리스트가 낸 보고서인데요. 네. 생선만 안 줬다가 한마디 했더니 오늘 계속 다독거려 주시네. 네. 이진우 애널의 네. 네. 오늘 보고서인데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네. 과거에 이제 공급망 충돌이 일어났었던 그 시점에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수혜를 받았다.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본 자료가 있는데 정리를 한 자료가 있는데 일단 과거에 이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분쟁. 원래 이제 반도체의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일본이 뭐 도시바라든지 NEC라든지 이렇게 해서 반도체 제조를 굉장히 잘하고 싸게 만들고 해서 반도체 경쟁이 뛰어났었거든요.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미국이 일본을 불러서 규제를 한 거죠.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싹 다 망하고 싹 다 뭐 도시바도 지금 도시바 지금 랜드를 지금 매각하려고 하고 있죠.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게 어디로 갔느냐? 한국과 대만으로 넘어왔다라는 네. 그런 산업 변화가 일어났고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동차 산업 거기에 일본이 문제가 생기니까 자동차는 부품이 하나만 없어도 못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도요타가 점유율을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빠르게 떨어졌죠. 거기 이제 리콜 문제까지 벌어지면서 현대차 같은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그때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빠르게 예.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제 뭐 일본의 지진 원전 문제 이게 이제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한 몇 개월 만에 정상화됐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17년도에 한일 갈등. 2017년도에 반도체 소재. 이거는 정부 지원책으로 연결이 되면서 지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상승을 이끌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최근에 가장 큰 공급망의 충돌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미중 기술 갈등. 여기서 나타날 것이다. 네. 여기서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중국이 잘하는 쪽이 어떻게 될 건지 예전에 이제 미일 간의 반도체 분쟁에서는 미국이 일본을 규제하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가라앉으면서 반사익이 나왔잖아요. 한국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중국이 반도체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가 어디냐. 이게 후공정입니다. ATP라고 해서 어셈블리 테스팅 패키징. 반도체를 이제 만들고 나면 테스트도 해야 되고 뭐 반도체 패키징 뭐 쌓기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후공정들을 이제 중국이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네. 지금 중국의 점유율은 뭐 합쳐서 이제 장비나 이런 것들 다 합쳐서 한 25% 정도 돼요. 중국이? 네. 반도체에서 네. 전 세계 후공정에 ATP 요 산업에. 네. 그러니까 요 산업의 반사익을 누군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되겠죠? 후보는 한국, 대만 말고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한국이 후공정 장비나 이런 것들 뭐 잘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공정. 네. 후공정. 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됐을까요? 그럴까요? 네.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재영 차장님 네. 계신 우리 한국투자증권 여기도 또 실전 투자 대회. 아 이제 실전 투자 말고요. 저희 뱅키스가 10만이 됐습니다. 아 유튜브 네. 구독자요. 네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투자의 정석이라는 이제 시리즈 6개 제가 열심히 만든 게 있는데. 어허. 그것도 지금 마지막 편 보시면요. 거기 댓글 다시면 네. 거기 나왔던 개그맨들 졸탄 저희 대학로에서 공연하거든요. 공연 티켓 저희가 드립니다. 아, 그래요? 추천해서 댓글 다세요. 아 개그맨 분들이 네. 대학로에서 공연도 하는군요. 네네 그 굉장히 그쪽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티켓도 좀 사드리고 네네네. 그러고 있는데 좋은 일하니까 많이 와서 영상도 좀 봐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잘 되시길 저희가 또 기원하겠습니다. 대학로에 그 개그 콘서트 이런 거 보러 간 것도 참 오래됐네요. 소고기 안심 먹어본 지도 오래되고 아유 안심 뭐 안심 먹을 돈 있으면 영국 보러 가죠. 네. 자 오늘도 함께 네. 해주신 우리
한국사증권 뱅키스 네, 안심남 우리 박재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